No. No. No, 비비들. 해성. 해성. 네, 내가 해성입니다. 안녕, 비비들. 안녕. 오랜만에 혼자 하는 브이앱을 켰습니다. 피들 안녕. 오늘 되게 쉬는 날이어서 피피들은 뭐 하나 궁금해서 돌아가. 피피들 뭐 하나 궁금해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안녕. 진짜 나의 내부에 좋아요. 고마워요. 무슨 말을 하지? 네, 저녁 먹고 쉬는 중이에요. 안녕. 다들 뭐해요? 이제 팬미팅이랑 팬사인회 끝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약간 휴우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휴우증을 없애보자 브이앱을 켰어요. 알바 중. 알바하는구나. 안녕하세요. 편지 쓰고 있었어요. 다들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내고 있네. 그리고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브이앱을 켰어요. 이거 오늘 옷 스타일은 사실은 제가 오늘 오랜만에 쇼핑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지금 숙소예요. 오랜만에, 제가 원래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혼자 잠깐 외출을 했었어요. 하라주쿠를 다녀왔는데, 오늘, 네, 저 혼자. 저 원래 혼자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마음 놓고 잘 옷을 못 보는 편이라서 저는 약간 혼자 옷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혼자 쇼핑 갔다 왔어. 이상하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져서 원래는 이제 예정이 없던 쇼핑을 혼자 하게 됐어요. 원래 오늘은 제가 어제 영준이랑 놀다가 제가 영준이 침대에서 실수로 자버려서 한 10시쯤인가? 한 11시쯤에 눈이 깨서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영준이랑 어제 놀다가 제 침대가 아니라 영준이 침대에서 되게 불편하게 서로 잠을 자서 좀 불편하면 잠잘못 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찍 잠에서 깼어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비구에서 새벽 4시인데 피곤하지만 인사를 하고 싶었다. 얼른 자요. 피곤하면 얼른 자요. 그래도 인사해서 고마워요. Thank you, Joanne. 그래서 일단 한 10시에 일어나서 다시 제 침대로 가서 좀더 자다가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잠을 많이 자서. 그래서 그냥 씻고 밥 먹고 뭐 그냥 뭐 먹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시, 1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 뭔가 너무 심심하길래 그냥 혼자 어디라도 갈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라주쿠를 갔어요. 예. 네. 혼자서 하라주쿠를 갔어요. 아, 좀 들어봐요, 여러분. 좀 들어봐봐. 먹기만 했네요. 뭐야, 좀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좀 들어봐요. 네, 오늘 되게 즉흥적으로 갔다 왔어요. 되게 즉흥적으로 혼자 하라주쿠를 갔다 와서 그치, 듣고 있구나. 네, 혼자 헬로 경청 중. 오케이, 듣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혼자 처음에, 근데 제가 원래 하라주쿠를 저번에도 한번 갔었어요, 멤버들끼리. 근데 혼자 가는 게 처음이라, 근데 그때는 원래 이제
뭐 이렇게 티켓 끊고 뭐 하는 거를 다 그냥 형들이랑 같이 가던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해줬는데 뭐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약간 혼자 막 이렇게 티켓팅 하고 약간 막 이렇게 막 반대로 갈까 봐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걸잘 못해가지고 혼자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주쿠까지 가는 그 티켓팅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요즘에 제가 좀 빠져있는 음악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 이렇게 음악을 혼자 이렇게 막 듣다가 에어팟 끼고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놓친 거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못 내리고 제가 한 두세 정거장을 더 갔던 걸 기억해요. 못 내리고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러고 그냥 모르겠다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문제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걸 타면 되는데 반대 걸안 타고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 있는 직원분들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가서 도착을 했어요. 한 원래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한 1시간 한 3, 40분 정도 더 이렇게 오버해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왔던 것도 막다 놓치고 막 그래가지고 와이파이 들어갔어요. 예. 다 들어갔는데도 그랬어요. 예. 약간 안절부절 했었죠.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오랜만에 내가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제가 약간 하라주쿠 하면은 그 크레이프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레이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레이프를 딱 이렇게 그 하라주쿠에서 내리면 그 바로 보이면은 크레이프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이프 가게에 가서 그 딸기 아그아 그, 아, 요거트 딸기 치즈케이크 크레이프를 샀어요. 6번이거든요 그게 아침도 기억 6번. 네그 6번인데 제가 그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잘 하고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은과 동시에 이제 자전거가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떨어뜨려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고 이게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쏙 빠져나와서 크레이프가 땅바닥으로 이렇게 빵 앉았어요. 그래서 약간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 크레이프 가게 집 근처가. 그래가지고 약간 아 오늘은 약간 일진이 안 좋다. 약간 좀 되게 안 풀린다. 결국엔 하나 다시 사 먹긴 했어요. 이제 그분이 되게 저 안쓰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직원분께서. 그래서 하나 더 주달 하나 더 달라고. 뭐일까이 연애까이 십만 원씩 얘기하고 돈더 내고 제가 두 개를 먹었어요. 한 개를 두 개씩 값을 내고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먹고 있다가 그냥 막아 오늘 진짜 일진이 너무 안 좋다 어떡하냐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막 그냥 그 주위를 그냥 둘러 이렇게 그냥 구경했어요. 막뭐 되게 근데 한국 매장도 되게 많더라고요. 막 에뛰드 하우스 뭐 이니스프리 되게 한국 화장품 브랜드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리고 약간 한국 아이돌 이제 선배님들의 그런 매장 사진이라 이제 굿즈를 파는 그런 매장도 있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어 진짜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했는데 이러다가 제가 이제 쇼핑을 막 하루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막 여러 군데 또 제가 이제 또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진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쇼핑하면은 저는 엄청 오래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막 진짜 되게 약간 충동적으로 사는 적도 많은데 보통 웬만하면 그냥 오래 정착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훅훅 넘기고 마음에 드는 걸 찾으면은 아 드는 걸 찾을 때까지 되게 오래오래 이렇게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모자를 샀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모자를 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짜잔. 네. 그래서 이 모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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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이 모자를 사놨어요. 이거를 되게 처음에 살까 말까 되게 빨리 이쁘다 해줘요. 이쁘다 해줘요.
고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근데 저 약간 이게 약간 조금 사이즈가 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걸 그 내리면 귀도 달려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고, 이렇게 내리면 살짝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도 되고,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약간 약간 이제 겨울에는 사실은 약간 저 약간 이런 좀 독특한 모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빵모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레모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모자를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이 귀까지 덮을 수 있게, 이 귀까지 덮을 수 있게 이 모자를 샀어요. 붕어빵 팔아야 될 것 같다고요? 군밤 팔아야 될 것 같다고요? 다시 한번 반하시면 안 돼요? 야, 여기 군밤이라니, 붕어빵이라니, 되게 어때요? 고구마 장수 아저씨? 자, 다시 봐주세요. 오케이. 아주 셜록 홈즈 같다 해줘야지.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냥 코트에 그냥 약간 이렇게 셔츠, 흰 셔츠에 뭐 니트 조끼 같은 거 하나, 좀 귀여운 거 무늬 있는 거 하나 입고, 코트나 자켓 하나 입고, 코트 입고 그 위에 그냥 포인트로 모자 하나 써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사실 제가 사실 모자 되게 많거든요 집에. 근데 약간 요즘에 갑자기 또 모자에 약간 그 사고 싶은 게 와가지고 샀어요. 군밤 장수라고 한 사람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군고구마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아, 이거 보고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매한 걸 얘기하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었어요. 그래서 오늘 브이앱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이제 나는 군밤 장소 갔다고 했으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우리 다음에 만나. 왜 군밤 장소 갔다며? 군고구마 팔 것 같다며. 응, 사랑해. 똥 싸다 끊긴 느낌. 빨리 얘기해줘. 어떤지 빨리 어떤지 얘기해줘요. 빨리 군밤 장소 갔다 했잖아. 그래, 군밤 장소가 뭐 어떻긴 한데, 나는 군밤 장소라는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거 이쁘게 산 거란 말이야. 꽃미남 군밤 장수도 있어요. 어딨는데. 그림 잘 그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빨리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 뚝비들 귀엽고 멋있고 섹시. 아, 그런 거 아니야. 명탐정 코난 같아. 아니야. 그래, 저 모자는 널 위해 태어난 듯. 0점. 아이고,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려고, 살까 말까. 왜냐면은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나가서, 아, 이걸 내가 쓰면 과연 잘 쓰고 다닐까. 하, 약간 따뜻하긴 한데 약간 좀, 아, 난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하고 되게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되게 많이 해서 고민의 끝에 샀어요. 이뻐. 어, 감사합니다. 체크무늬가 잘 어울리는 군밤 장수. 그럴 땐 사야 해. 맞아요, 그럴 땐 사야 해요. 인정. 오늘 되게 그래서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얘기할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모자를 사고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하라주쿠에서 맛집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하라주쿠 맛집. 근데 다 약간 좀 멀리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날 또 오늘도 이상하게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예, 라면이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 같아. 과학 영재 느낌. 저 문과였어요. 저 문과생이었습니다. 저 근데 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과학고등학교 문과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과학고등학교 문과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가 여러분 과학고등학교인데 제가 거기서 문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덕 좋아했어요, 도덕. 도덕 좋아했어요, 도덕. 그래서 아, 나 다닐 때 과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 다닐 때 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어. 그래서 라면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라면을 제가 오늘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어, 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 번씩 드세요. 그랬죠. 누나들한테 인기 많았던 혜성 학생. 저 학교 다닐 때 인기 없었어요. 저 되게 조용히 다녔거든요, 학교. 되게 약간 저 약간 선배님들한테 근데 인기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한데 저 약간 좀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조그맣고 되게 왜소하고 약간 되게 그냥 약간 목소리도 되게 이렇게 높잖아요. 예, 목소리도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이뻐해주셨어요. 그냥 되게 애 같다고 이뻐해주셨어요, 약간. 예, 선배님들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동생 같다. 그래서 되게 귀여운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약간 이게 친구들이나 약간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그냥 관심이 없었을걸요, 저한테. 약간 제가 또 이렇게 선배님들한테도 막 아,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선배님 오늘 뭐 벌 좀 받으셨네요 이러고, 다음에 안 받으시면 되죠 이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또 동아리를 밴드부를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저희 집 바로 이제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이 되게, 또 제가 그때 드럼을 맡았었어요. 드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드럼을 쳐서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럼을 쳤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랑, 그러니까 1학년에 드럼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컬은 한 몇 명도 있었고 뭐 베이스 한 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 바로 저희 선배님들도 똑같은 거였어요. 드럼도 한 분 계시고 근데 나머지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보컬도 많으셨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좀 깍듯이 잘했어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선배님? 오늘 같은 날에 합주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약간 이렇게 제가 하고, 저는 약간 그냥 밴드부니까 드럼 그냥 뭐 저희가 뭐 커버도 하고 편곡도 하고 되게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근데 저희들은 약간 좀 일단 보컬, 저희 밴드부 할 때는 일단 보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은 그 서인영 선배님의 신데렐라라는 곡을 저희 밴드부의 식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싸이 선배님의 청개구리라는 곡도 이렇게 했었고,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아델 선배님의 롤링 인 더 딥도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편곡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맨 동아리에서 주장이 됐어요. 주장 오빠예요, 주장 오빠. 주어예요, 주어. 네. 오빠 드럼 치는 거 보고 싶다. 저도, 아, 요즘 안 친 너무 오래돼가지고 드럼을 되게 오래 쳤거든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쳤으니까, 그러고 한 거의 20살, 21살까지 쳤었거든요. 한 8년 9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장 됐어요, 여러분. 주장이 돼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휘둘렀죠. 말 안 듣는 후배들도 물론 있었지만 되게 그냥 후배들도 잘 따라와주고 재밌었어요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얘가 넘어왔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저는 좀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락이라든지, 그러니까 꼭뭐 락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음만 하거나 아니면 약간 헤비메탈처럼 그런 장르도 물론 좋아하지만 모든 음악이 그렇진 않거든요. 되게 그락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고 되게 좋아했어요. 밴드 음악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드럼스틱 좋은 거 쓰셨는지. 드럼스틱은 그때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너무 저렴한 거는 또 제가 드럼을 계속 치다 보면은 금방금방 좀잘 부셔지고 막 갈아지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중저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가까지는 못 쓰고 그냥 중저가용으로 그냥 뭐 연습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리듬 체킹하고 뭐 그냥 이렇게 리듬 연습할 때는 그냥 싼거 써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다 같이 합주하거나 뭔가 이제 중요한 진짜 뭐 축제 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공연 행사 날에는 좀 웬만하면 아 이제 스틱이 좀 자주 부러져요. 혜성 혜성 빨리 댄스 보고 싶어. 아 근데 드럼을 치면 진짜 댄스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드럼을 치면 리듬이 좋아지니까 춤도 금방 늘어요. 파워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맨 처음에 저 교회에서 맨 처음 드럼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웃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다녔을 때 드럼을 막 치면은 드럼스틱도 되게 많이 부셔졌어요.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밸런 이렇게 조절하는 밸런스 조절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좀 무작정 엄청 세게 쳤어요. 그래서 막자막 드럼 치면은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거의 이제 뭐 권사님이나 혜성이한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고. 혜성이 드럼 소리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믿음이 증폭된다고.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신나게 두드렸어요. 진짜 신나게. 약간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교회 다니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철치? 오케이. 철치 교회를 다니면 그 마지막에 약간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약간 이렇게 기도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 이제 피아노 반주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드럼이 막 들어가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영상은 사실 없나요? 영상은 아마 있을 건데 아마 집에 어머님이나 아니면 옛날 교회 다녔을 때그 사진첩이나 뭐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전 아직 전 지금은 없어요. 아이 때 제일 아,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밴드 저는 어렸을 때좀 약간 마룬 파이브 선배님들 되게 좋아했어요. 마룬 파이브 선배님들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약간 아 그리고 나 생각 아까 아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렸을 때는 거의 제가 이제 교회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뭐 되게 그쪽 CCM 쪽으로 이제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쪽 분들의 음악과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크면서 지금처럼 뭐 마룬 파이브 선배님들이라든지 되게 여러분들 뭐 롤링스톤즈 선배님, 퀸 선배님 되게 이러면서 많이 듣게 된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푸시 웨이브라고 원래 릭스톤이었던 예, 그 밴드 분들이신데 아 그분 영국이셨나 미국이셨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원래 릭스톤이라는 그 밴드 분 선배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막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넬 선배님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선 넬 선배님도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CCM 교회 음악을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왕의 성이당 그래 성입니다. 난그 선배님 좋아하는데 그 박혜성이라고. 또니 또야 오빠 만나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 밴드 맞아요. 보통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밴드를 많이 하죠.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밴드부 이름이 디테루브였어요. 제가 디테루브 3기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얘들아 보고 있니? 문득 모이자.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 촬영이래. 되게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 어땠어요? 예, 여러분은 난 소기 밴드부 총무. 아 이름이 소기예요 소기? 우리 학교 밴드부는 혼수 상태였는데. 맞아 저희도 약간 이름 그런 거였어요 맨 처음에. 약간 막 저희 학교가 그 대전에 옥천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천 쇠파이프라고 약간 좀 약간 그때 선배님들이 약간 락음악 되게 강한 음악을 좋아했어요. 약간 진짜 되게 광한 이름을 좋아하셔가지고 옥천 쇠파이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자. 제가 또 기억나요. 그래서 옥천 쇠파이프라는 이름으로 밴드명이 될 뻔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다른 선배님들이 그건 너무 강하지 않냐 해서 디테루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 옥천 쇠파이프 너무 강하죠. 오늘은 내 생일, 스키 생일 축하해 줄래? Happy birthday to you, 훈이, 이훈이.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보냈죠. 밥 먹었어요. 아까 차슈 라면 먹었어요. 차슈 라면. 저는 스위스 사운드 아카펠라 동아리 했어요. 와, 아카펠라 했구나. 아카펠라 진짜 힘든데. 아카펠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음악과 관련된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되게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되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악기 쪽으로. 사진부 되게 재밌겠다. 저 사진 찍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my birthday. 오늘 생일 사람이 많네. 터키 아미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관악부 풀로 댄스 동아리 두 개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댄스 동아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댄스 동아리 안 하고 댄스 팀에 있었어요. 저는 아예 그냥 따로 학생 때는 그냥 밤새 친구만 만났지. 그쵸? 그래 학생 때는 놀아야지. 아 탁구부 탁구부도 있구나. 옷 보여달라고요? 옷 그냥 이렇게 니트 입었어요. 빨간 니트 입었습니다. 댄스팀 이름은 저는 이제 FM이라고 For Movement라고 지금은 이제 학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저희들끼리 다 같이 댄스팀이었는데 되게 대전에서는 그래도 아까 제 입을 말해주지 상세한데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잘하셨던 형 누나. 제가 그때도 막내였어요. 제가 막내로 들어갔었거든요. 막내로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저 지금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그 되게 이렇게 유명했던 좀 이렇게 춤 쪽으로 대전 바닥에서 좀 이렇게 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댄스 팀에 제가 이렇게 운 좋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걸 말하냐. 지금은 형들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가끔 대전 갈 때 만나긴 하거든요. 커피나 차를 좋아합니까? 저는 커피보다는 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아 고마워. 일단 바이바이. 어디 가요? 어디가? 대전 인기 스타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이 하십니다. 밤새 놀아서 학교 못 가고. 그래요. 학교는 잘 갑시다. 제가 지금 사실 물론 학교를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성격이 항상 약간 이유를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이유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뭔가 일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결과랑 그러니까 내 현재랑 결과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꼭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가수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장 연습을 더 하고 싶고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학교를 가면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연습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리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아예 다르지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데 학교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을 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모범생처럼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약간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약간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되게 혼란스러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약간 고급진 핑계, 고급진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진짜 약간 뭔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약간 왜 내가 학교를 가야 되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는 그 의문을 품은 채로 그냥 그때는 좀 학교가 무서워가지고 안 가서 때렸거든요. 막 대들면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벌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벌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지. 그치? 내 말이 그거.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때는 그렇게 어쨌든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온 거죠. 이게 전 좀 사춘기가 늦게 왔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옮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반항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약간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이 많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학원 형 누나들, 댄스팀 형 누나들 이렇게의 추억이 엄청 많지. 뭐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전 뭐 수학 여행 수련회도 안 갔었거든요. 그냥 일부러 안 갔었어요. 약간 연습하고 싶고 오히려 그때 더 내 걸 뭔가 하고 싶어서 안 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그걸 못 해본 거니까 약간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학원 애들 추억이 원래 제일 많아. 그쵸? 같이 뭐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은 사회에 있고 반은 학생이니까 그대로 안정적이게 이렇게 뭔가 안정적이게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학교는 약간 그냥 작은 사회인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제가 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이제 만약에 브이앱을 보고 계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는 많이 어리고 철도 없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대들고 되게 많이 이렇게 못된 것만 많이 못된 모습만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지금 1141분의 삐삐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VM만 하면 저거 자아성찰을 하게 됐네. 양아치는 아니었어요. 진짜 양아치는 아니었어요. 제가 양아치였다고요? 그럼 진짜 학교에 다 웃을걸요? 저는 그냥 진짜 학교 가면은 약간 진짜 되게 조용히 다녔어요. 약간 그냥 학교 가자마자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음악 듣고 계속 음악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 듣고 그냥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 듣다가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거 끄적이고 그냥 친구들이랑도.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엄청 친했던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약간 고루고루 다 친해진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친한 애들만 친해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딸이 없어졌고 나사가 찾고 있는데 오빠가 여기 있는 거 말할까요? 그게 뭔 말이지? 딸이 없는데? 나사가 뭔 말이지? 만약에 배너가 밴드라면 어떤 멤버가 어떤 악기를 연주할까요? 일단 태환이 형은 무조건 메인 보컬이니까 보컬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고니 형이 일렉기타. 약간 일렉기타를 되게 솔로 파트를 주면은 뭔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고니 형이 뭔가 이러면서 막 솔로부터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이 베이스. 아시안이 딱 베이스라는 악기 자체가 딱그 중간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약간 이 모든 악기들의 그 대화합을 해주는 게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너무 죽어서도 안 되는 거가 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아시안이 저희 팀의 약간 이렇게 중간을 좀잘 지켜주지 않나라는 생각에 아시안이 베이스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가 밴드 멤버 중에서 한다고 하면 피아노? 약간 그리고 영광이가 드럼? 약간 약간 좀 원래 사실 드럼 치는 분들이 살짝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만약이네요.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존재감을 확 펼치는 스타일이죠. 확 이런 스타일의 드럼은. 그래서 약간 영준이가 드럼. 그 저는 그냥 이렇게 멤버들과 제 태양이랑 가장 친하니까 피아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곧 일렉기 때 상상하니 코피 났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올백머리하고 약간 그 일렉기타 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멋있는 분이 이렇게 일렉기타가 보통 이렇게 피크 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피크를 입에 물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디 곡을 완전 그냥 통기타로 치는 노래를 일렉기타로 쳐도 되게 노래가 멋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피크 입에 한쪽에 이렇게 물고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거 진짜 멋있어요. 고니가 그렇게 한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고니 형은 베이스 아니요. 고니 형 베이스 안 올릴 것 같아요. 고니 형은 약간 베이스 하면 베이스가 엄청 튕길 것 같아요. 오빠 되게 근데 이 캐를 되게 많이 하네. 아 되게 근데 이게 아주 자주 많이 해요. 네, 약간 골면이 정신없을 것 같아요. 배너 밴드 하자. 좋죠. 그래서 아 근데 배너가 밴드 하면은 근데 약간 엎기절 될것 같은데. 저희는 다들 너무 활발해서 이렇게 각자 개인 연주 하다가 춤출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배너 밴드 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고요. 맞아. 제가 그래서 데이시 선배님들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약간 사실 초반에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반부터 저맨 처음 그 Congratulation이라는 곡을 듣고 사실 되게 많이 이렇게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가 되게 잘하신다. 되게 노래 되게 처음에 약간 밴드 사운드적인 것보다 되게 그 노래 부르시는 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물론 밴드 사운드도 되게 좋았지만 약간 노래가 저는 오히려 더 귀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잘하신다. 진짜 멋있다. 약간 이 생각으로 있다가 이제 그러면 점점 계속해서 이제 데이식스 선배님들만의 색깔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최근 진짜 요번 앨범 진짜 한 저번 앨범이랑 이번 앨범 들어오면은 되게 음색도 되게 특이하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좀 밴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약간 이렇게 다른 밴드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되게 음악적으로 어려운 스킬들을 대중화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그 음악의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만드셨을까? 이거를 밴드 음악에 약간 이런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해상이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혜성이 더 좋아. 그만해요. 또 좋아하는 남그룹 있어요? 남자그룹. 되게 많아서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약간 저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람은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주의라서. 그러니까 일할 때, 사람이 일을 할때 가장 몰두하는 모습이 전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수분들이 노래할 때 그걸 몰두하는 모습이 가장 섹시하고 그러잖아요. 또 댄서분들이 춤출 때 그걸 몰두하면 섹시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몰입을 잘하는 가수분들이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웃는 사람 뭐죠?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음악을 듣고 약간 이렇게 몰입하는 그 표정이 좀 보여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섹시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몰입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근데 몰입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다 말할 거지만 되게 몰입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만약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고 약간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 분위기를 최대한 이렇게 몰입하려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약간 좀 만약에 내가 지금 바람을 폈어. 그럼 그거에 이제 몰입을 한 거죠. 아니면 약간 헤어졌어. 그럼 그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누구나 섹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피한 거 없어 보이시는데? 아니, 창피하지 않아요. 넌 섹시하니까. 창피하지 않네. 죄송합니다. 이제 짜증났어요, 여러분. 뭐 잘못 물었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작은 거 써요, 여러분.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되게 크네. 아, 되게 클줄 알았는데 되게 작네. 모자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모자 좀 쓸게요. 죄송합니다. 저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안녕, 여러분. 머리 되게 심하다. 저기 추운 날에 있을 것 같아, 사람 같다고요? 아까는 군밤 장수 같은데 지금 러시아로 진출했대. 한국 군밤 장수가 러시아 진출. 와, 똑똑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지? 그만. 그만. 보이스 올리로 할까요? 네, 근데 저번에 보이스 올리도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이 모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었지? 옛날에 탑블레이드 그 브릿지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안녕?
80년대 아이돌 같다고?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날 거부하지 마. 놀이터에서 말 안 듣는 애 만난 것 같은 느낌이야. 기빨린데. 안녕. 이렇게 여러분 신경 쓰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안녕. 오늘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한테 이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어요. 나도 베레모 좋아해. 나도 베리모 좋아해. 한 가닥 더 만들어볼까? 아까 옛날에 SNS 바다 선배님이 이런 머리 하셨잖아요. 완전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안녕? 만났어. 앞머리 여기 만났어. 어떡해? 약간 허수아비 같은데 허수아비? 그거 알죠 여러분? 제 배너가 패션을 선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안에 이렇게 사람들 하고 다닐 거예요. 제가 패션을 이제 논할 거거든요. 어, 되게 청초하게 나온다. 되게 청초하게 나온다. 안녕. 엄청 청초하게 나오는데? 약간 이 앞머리가 이렇게 살짝 앞머리 가리면 청초한 거 알죠? 청초 뜻이 뭐예요? 약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금방이라도 깨끗한 느낌? 90년대 걸그룹이 완전 자, 오케이 바퀴벌레 더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시안이 왔어요 여러분. 왜 한다고 나 날려 주는 건가? 얘기했어 나. 어? 욕하지 마. 지금 아시안 나한테 눈으로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안 나한테 선물 던질라 그래요. 어 선물 사 왔어? 그게 반구나. 잘해. 원래는 성국이 지금 너 어디 갔다 왔냐? 마실 잠깐 마실 다녀왔대요 성국이는 마실이라고 해줘 약간 성국이는 지금 마실 다녀왔어요 아 너무 추워 아 서 지금 브이앱 중이거든 조금만 조용해지면 안 될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브이앱 중에 성과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어 까먹까 신발 정보 좀 아까 그 신발 정보 좀 달래 신발이요? 그 저희 공연 신발인데 아시안이 맨날 저희 공연 신발 그렇게 신어요 공연 의상이랑 자유롭게 이렇게 내 옷처럼 야 그 공연 의상이지 네 옷이 아니잖아 다 쓰는 거야 거 봐 할 말 없으면 저렇게 말 안 해요 저렇게 신경 끄지 밥 먹었네. 팬들 궁금해하셔. 응? 밥 먹었네 너. 아, 밥 오늘? 먹었다 먹었다. 원성이랑 먹었다. 원성이랑 먹었대요. 원성이랑 뉴타운 레스토랑 갔어. 레스토랑? 응. 뉴타운 레스토랑. 그거 어디야? 새마을 식당.
뉴타운 레스토랑 새마을 식당 갔다 왔대요. 난 또 어딘가 했네. 뉴타운 레스토랑이래. 뉴타운 레스토랑에서 연탄 불고도 먹었다. 새마을 식당. 새마을 식당. 뉴타운 레스토랑. 나 무슨 또 뉴타운 레스토랑이래. 무슨 새로 생긴 레스토랑 이름인 줄 알았네. 다 마실 나갔어. 원성도? 원성 여기 안에 있어. 응, 자. 연탄 부엌에 먹었대요. 뉴타운 레스토랑에서. 새마을 식당에서. 여러분, 저희 이제 원래 1시간만 딱 브이앱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좋아요 안 눌러주잖아요. 지금 안 올라가는데 좋아요가? 근데 좋아요 눌러주면 뭐가 좋아? 당연히 좋지. 뭐가 좋아? 그 감독이도 와닿는 거지. 저 오늘 뉴타운 레스토랑 가서 연탄 불고기랑 김치찌개 먹었어요. 4인분. 그리고 지금 염색할 거야 여러분. 탈색할 거야 너? 염색. 이걸로? 응. 이거 갈색이잖아. 갈색 아니야. 뭔 색깔인데? 핑크 뭐 뭐지 이게? 로레알. 뭔 색이지? 탈색 한번 빼고 해. 핑크 다이아몬드. 탈색 한번 빼고 해. 아 굳이? 너 이 색깔 절 이 색깔 절대 너 뿌리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어 가지고. 뿌연 뿌리든 하야 뿌리는 해. 적당하게 그냥 좀 붉은색으로. 아 좀 치워라 좀. 뭘 치워? 이건 나 여기 없었을 때 썼는데. 네 거잖아 이거. 뭐 아니야. 이걸 좀 치고 해라 좀. 뭘 치워? 내 거 안 보인다고 이렇게 더럽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네가 제일 더러. 어? 네 이거 뭔데 이거 염색약처럼 뭔데? 염색약 하나 있다 내 거. 이거 네 뭔데? 네 거 여기 몇 개? 네 거 몇 개인데? 네 거 여기요? 100만 22개나 있어 너는. 여기 100만 수 어떻게 들어가? 다 치워 너는 빨리 다 치워. 어, 넌 이거 뭔데 염색약은? 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뭔데 네가 들고 있는 거는? 이건 내 거. 이건 뭔데 이건? 핸드폰. 치워 그러면. 핸드폰까지 치우라 아니야 너 야박해? 그렇게? 야, 가 그러면 이제 VIP 중인데 뭐 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 가 빨리.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 같은 멤버 맞냐? 자 여러분 사운드 터진대 너. 누가 제지하러 와주세요. 평화와 사랑. 오케이. 오늘 기대했어요. 오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러시아에서 인사말 답변해주세요. Hello, Russia. 구멀친 해줘라. 그룹주에 멀어진 친구. 해야 되는데. 아시안이 자꾸 하기 싫대요. 야, 너 언제 하기 싫었어? 원래 국주 아시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시안 지금 혼자 운다.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음. 안 울거든. 박성국 울고 있잖아. 나 안다고. 우는 소리 다 들린대 너. 좀 조용히 울어. 울어. 야 너 좀 조용히 울어 너. 태어나서 운적 한 번도 없음. 아 이거요? 이거 옛날에 다쳤었어요. 이거. 울고 있어요. 같이 좀 하자.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같이 좀 하자. 저 아시안이랑은 VM 못해요. 좀 치워. 저 아시안이랑은 VM 못해요. 뭐 하면 또 좀 넓게 하고. 아니, 너랑 할 생각 없어. 이렇게 가운데다 눈 딱 너랑 할 생각 없다니까. 아니 너랑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VM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럼 나 끝나고 너가 해. 너 빨리 꺼 그러면. 아 나 아직 끌 시간 안 됐어. 가운데다 나 여기 딱 나왔. 나 혼자 하고 싶어. 너 가. 혼자 있고 싶어 나.
아, 혼자인데 그 부위 혼자 하고 있을 듯한? 어? 뭐가 엉냐? 진짜 서운해 그러면? 서운해, 너무 서운해. 진짜 서운해. 빨리. 니가 아 뭘? 빨리 가운데 딱 봐 여기 손대 손가락 밑에다가. 오케이. 해성. 됐어. 해성. 끝났어. 아 됐어.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하자. 해성. 아시안. 입니다. 약간 이렇게 벽을 쳐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어디 갔어? 이 벽을 살짝 쳐놓고 방송할게요 여러분. 다 어디 갔어? 오늘 산 모자야. 응? 어떻게 생각해? 이쁘지? 괜찮네. 거봐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괜찮네. 좀 다른 말 없어? 이쁘다 말고? 괜찮네 말고? 괜찮아. 아 다른 말 없냐? 괜찮아 말고. 잘 샀어. 어 그리고 얼마에 샀어? 야 4만 5만 얼마? 나 써봐도 돼? 어 써볼게. 이거 이렇게 써야 돼.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써야 돼. 야 완 내 건데?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왜? 항상 부셔져. 혹시 선물이야? 내가 네 선물을? 어때요 여러분? 회생보다 잘 어울려요? 이거 썼어 아까? 어. 내 건데? 아, 잘 어울리네. 여러분 이거 제 거죠? 아니 내가 그 말로 너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응? 뭐 샀는데 다른 거 없냐고. 이뻐 이뻐. 야 이쁘네 어. 써보니까. 내가 쓰니까 이쁘네. 군밤 장수 아시안. 다 군밤 장수 아니면 고구마 장수래. 느낌 있네. 돈 벌자. 한 시간에 했어? 너 러시아 인사할 수 있어? 응? 러시아 말 할 수 있어? 자꾸 이분이 러시아 말 한번 해달라고 하시길래. 어디? 아 러시아에서 인사말 답변해주세요. 러시아로 인사말 할 수 있는 거냐? 러시안 인사말이 뭐가 있죠, 여러분? 러시안 뭐가 있지?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의 그 글씨는 아는데 러시아어 그치? 약간 모양 같은 거, 모형. 몰라, 나 그것도 몰라. 파파고한테 물어보자.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오빠 북한으로 인사해 주세요. 어, 어떻게? 볼시찌. 볼시찌? 아, 스파시바. 이 진짜 일 러시아. 아, 이거 러시아 온 거 같긴 한데. 스파시바? 스파시바. 어, 이거 러시아 맞아요? 어, 아닌 거 같은데. 스파시바. 스파시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 스파시바 스파시바 어 아시아 이거 맞나요? 스파시바가 아니라 스파시바 어 스파시바 말 조심 조심해야 돼. 발음 조심. 아 스파시바 맞아요? 그만합시다 여러분. BBS 안녕. 아 볼시찌라는 음식이 있대. 볼시찌? 와 VF 수위 수위가 지드라스 아니라 있제. 어, 지드라스 부이제 지드라스 부이제 지드라스 부이제 지드라스 부이제 지드라스 부이제 지드라비스 이제 또 저장 못함. 아니야 러시아음 때문에 러시아음 때문에. 어 여기 약간 러시아어 같은 거 나왔다. 어 읽어봐. K-pop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건? 지드라부이제 지드라스부이제 지드라부이제 지드라스부이제. 러시아는 엄청 추운 나라인 거 알아? 당연하지.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인가? 어? 맞았어. 아 진짜? 모르겠어. 모스크바 맞지 않나? 지드라 지드라 아 이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는 뭐예요? 독일 러리아 러시아어로 지금 지드라스 부이제 때문에 스파시바 감사합니다래요. 아 진짜? 응.
많이 하겠네. 스파시파. 아시아 스파시파. 아 스파시파. 아시아 스파시파. 아이성 스파시파. 감사한 말. 아니 고맙대. 고맙다는 거. 근데 나는 아시한테 고맙지 않아서 이 말 안 쓸 것 같아. 난 고마워서 맨날 쓸게 이제 앞으로. 아 진짜? 혜정이 몰라요. 오늘 아침부터 부랴부랴 하고 초저녁까지 안 들어왔어요. 이동식이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미 다 말했어. 하라주쿠 간설 다 말했어. 내가 오늘 그 이 장대한 데이터를 다 말씀드렸어. 나한테도 말해주면 안 돼? 너는 싫어. 너는 브이앱 다시 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야박하다. 진짜로? 진짜 야박하다. 나 진짜 야박하다. 엄청 놀랐네. 저 이상한 말 한 줄 알았네. 진짜 야박하다. 브이앱 저장할 테니까 이따 잘 때 한번 봐. 그만 할 수 있을 거야. 내 욕 한 거 아니지? 너 얘기 자체를 안 했어. 너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 그럼 뭐 반응 같네. 아시아는 오늘 뭐 했는지 좀 얘기해달래요. 아 저요? 고니 형 거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다. 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도 사실 혜승이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했어요. 저는 목욕 일어나자마자 목욕. 진짜 오랜만에 목욕했어요, 아시아. 야, 뭔 소리야. 나 쉬는 날 쉬는 날마다 목욕해. 아, 쉬는 날만 목욕한다고? 쉬는 날마다. 어? 어? 목욕도 안 하는 게? 쉬는 날만 목욕한다고? 어? 어? 자꾸 놀려. 너 목욕하고 약간 생필품 좀 사오고 염색약 사고. 그 안경 뭐야? 모르겠어. 그냥 받은 거 같은데. 야 권영 거는 내가 박수면 어떡해. 그럼 맡았어. 언제? 이따 맡을 거야. 아 맞다 여러분, 저 그 여러분이 주신 편지들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그게 그 어필 오늘이야? 나랑 지금 라이브 V앱 라이브 하는데. 견제지. 넌 이런 거 읽어? 당연하지. 그런 거 읽었다고 해. 그리고 난 1대1로 말해. 나는 1대1로? 응.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나는 팬싸움 할 때 1대1로 말해. 어쨌든 다 읽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견제래. 잘 어울리는데? 잘 썼네. 너 줄 생각 1도 없어. 나중에 좀 질릴 때쯤 내가 좀 써야겠다. 아니 1도 없어. 너 뇌물 건들기만 해 진짜. 어? 사돈 낱말? 사돈 낱말 네가 제일 많이 거잖아. 너 뇌팩 맨날 쓰잖아. 뭔 소리야. 한 번 썼는데. 너, 야 원래 뇌팩 썼어 얘가 그때. 너 그리고 그 얘기 좀 그만해. 뭐 사본뿐이야. 얘가 무슨 나 그때 멤버들 다 쉴 때 내가 숙소 왔거든. 그래서 얘가 숙소에 그때 쉬고 있었는데 내 그 얼굴 팩을 혼자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 너 심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만 진짜 싫어해 우리 삐삐들도. 너 그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쓴다고. 아니 그만 좀 얘기 알겠다고. 그 너는 한 사과 여기서 공개 사과. 야 너는 어? 공개 사과. 난 사과 안 쓸 거야. 공개 사과해. 스파 스파. 그럼 감사합니다잖아. 그때 스파 스파. 어. 아니 그거 무슨 사과 꼬레지 뭐 얘기하냐 그걸. 어? 잘못한 거 맞잖아. 나 A형이라 그래. A형들이란 참. AB형이란 참. 용용체 써주세요. 용용체. 내일 PR 우리 몇 시부터지? 저희 내일 PR이 저희가 내일 6시 반 공연이니까 아마 한 3시, 2시, 3시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너네들 싸울 거면 V앱 끄고 싸워. 여러분 불편하셨나? V앱 끄고 싸우면요 여러분. 아니 사실 잘 안 써요. 사실 안 써요. 네. V앱 끄면 잘 안 써요. 안 싸워요 진짜. 그럼 말 안 해요. 다 안 싸워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리고 사실 교감. 저희 비즈니스라서 혜성이랑 이 사이에 이 빈틈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약간 존댓말로 싸우면 될. 우리 약간 존댓말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 존댓말로 싸워달라고? 우리 서로 존댓말 해볼까요? 그럼 안 싸우지 않을까요? 아시안 씨?
덜 싸우게 된대요. 존댓말 합시다 앞으로. 아, 해봅시다. 그래, 지금 네. 한번 해봅시다. 존댓말로 한번 싸워봅시다. 존, 싸우고 싶진 않고요. 아니 팬분이 존댓말로 한번 싸워보라고. 싸워달라고요? 어, 존댓말로 싸워주세요 이러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제페 왜 쓰셨어요? 네? 제페 그때 왜 쓰셨어요? 그 얘기 지금 왜 이렇게 계속 꺼내는 거예요? 아, 저는 되게 큰 상처였거든요. 큰 상처였으면 네. 한 말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저 사과 안 했잖아요 저한테. 사과 안 했다고요? 네. 지금 할게요. 그때 미안했어요. 이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라뇨? 이 영혼을 담아서 사과해주세요. 저 그런 사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혼 의미 없는 영혼 없는 지금... 사과는 싫어요. 전 사실 영혼 담았어요. 혜성 씨가 지금 네. 혜성 씨가 아니고 혜성 씨입니다. 혜성 씨라고 했어요. 혜성 씨. 네. 혜성 씨가 지금 네. 약간 좀 어 리더 형 왔다. 지금 VF 하고 있어요 형. 모자를 뭐 딱 드리웠어. 형 그렇게 뭘 바빠요 오늘 하루. 이게 뭘 맥도날드까지 갔다 왔어요 형. 지금 존댓말로 하니까 그냥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뭐예요 형? 이거? 그 몰라 이거.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태안이 형 지금 먹을 거 사왔어요, 여러분. 참 복스럽게도 먹네. 모르는데? 영준이 잠깐 나가서 운동을 나갔어요. 은성 자요. 존댓말로 싸우니까 전보단 더 부드러워진 느낌. 저희 근데 사실 평소에 잘 안 싸워요. 제 평소에 많이 싸워요? 싸우냐고? 제 둘이. 많이 싸우는 편 아닌가? 어떻게 어떻게 싸워요? 그냥 억양이 약간. 억양이에요? 어떻게 되는데요? 싸우는 억양. 누가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해요? 그것만 딱 말해주세요. 네, 그것만 딱 말하면 더 이상 이제. 어. 그러면 이제 BBS 분들도 거기 이거 딱. 어디서 왔어? 아니 사또밥을 제. 사또밥 말고. 내 거예요 사또밥. 어, 팬이 선물해준 거예요 나. 허락 맞고 지금 해요. 팬들 먹어도 되냐고.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주세요. 입안에서 사르르 주세요. 이거 주신 팬분 태환 형 이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저거 줘도 돼요? 여기 계셔? 아니 여기 계세요 봐. 지금 사또밥 입에서 사르르 사또밥 지금 태환 형이 먹고 싶다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거 보고 계시는 삐삐분 대답해 주세요. 어 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면 줘요. 아, 맛있는데. 아니면 줘요. 사또밥구만. 아니 이건 팬분 거라 내가 나 주고 싶은데 팬분 거라 어쩔 수 없어요. 너가 어쨌든. 어 먹으래요 먹으래요. 너 거나. 어, 한 입만 줘. 내 거지만 그래도 팬분이 준 건데. 빨리 얘기해 줘요. 누가 원인을 제공하는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그때그때 다르다? 응 둘 다 똑같다? 응 똑같진 않다. 야 너가 항상 하지. 너가 먼저 나 먼저 얘기하잖아 이상한 말을. 너가 근데 내가 먼저 하긴 해. 응 너가 근데 그 말을 하게 만들어. 왜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너 자신을 한번 여태껏 그 봐, 성찰을 한번 나한테만 그래. 근데 너는 내가 지금 만만하냐? 인정하는 거지. 나한테만 그래. 어? 너한테만 그런다니. 나 그래서 싫어. 나한테만 그래. 멤버 다섯 명인데 다 해 나는. 안 해도 안 해. 누구한테 안 하는데 다 안 해. 너 나한테만 그래. 또 써. 사또밥 등장. 사또밥 원소식 거라는데요? 너 거 아니야? 아니요 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오늘은 박혜성이래. 아. 맥도날드 하면 아시안 오빠. 원서씨가 사또밥 모르는 척해서 어 이거 원성 거래요. 아 그때?
너 거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던. 아니 근데 이게 내 그 선물함에 있었어요. 그때 그거 아니야? 뭐? 레넨틴 사건? 레넨틴 레넨틴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비빔면 에? 비빔면이잖아. 알아봤어요? 응. 이 귀 닦고만. 아니 이거 네 거를 치고 먹으면 안 돼? 현물 먹어도 돼요. 먹어요 그러면. 어지면 내가 말 안 해도 잘 먹잖아요. 다 같이 노나 먹으래요. 무슨 맛인지 까먹었어. 핫도그 약간 그 우유에 말아먹으면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우유에 말아먹으면 안 돼. 핫도그 맛이야? 아 맞다 그거 나왔어요. 그 비비빅 흑임자 투게더 버전 찰... 아니야 아니 그거 나왔어. 찰떡 아이스 버전이야. 아 그것도 있는데 그 투게더 버전으로 흑임자 비비빅 엄청 많이 나와있는 거 나왔어. 한국에? 응. 한국 가야겠다. 그거 하나 먹으래요? 먹고 후기에 남겨달래요. 그럼 ASMR 할게요. 자 ASMR 부탁드릴게요. 좀 가까이 와서 해주시면 안 돼요? 먹는 소리 안 날까? 그 아직 소리만. 어. 아 근데 밖에서 지금 밖에서 지금 구급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한 번 더. 재밌나요? 그건 뭐야? 우리도 먹방 할까요? 메론빵? 네. 드세요. 너 아까 먹었어요. 또 먹으면 되죠. 내 부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까 먹었어요. 사실 이거 못 먹었거든요. 어? 아니네 메론빵이? 뭐야? 이게 메론빵도 있고 크로와상도 있고 막 그래. 나도 좀 크로와상. 형! 너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뭐야? 야, 이건 좀 거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 뭐야? 아, 다 다른 거구나. 아니 저게 뭐야? 누가 여기에 치약 묻혀 안 써요? 초록색 고추장 같아. 와사비 같다고? 와사비 느낌이네. 초록색 고추장 알아? 그 뭐예요? 초록색 고추장 있잖아. 아 이거 똑같은 거다. 이게 메론빵이네. 아 메론빵 되게 귀엽게 있다. 아 이걸 먹었어. 이게 메론빵이지. 아, 영광이도 왔다. 하나씩 이제 빵 먹지. 빵 먹어 은준아. 모이기 시작하는군. 빵 먹어라. 나 빵 먹고 왔는데. 뭔 빵? 샌드위치. 다 모였다. 드디어 다 모였다. 다섯 명 드디어 귀가 전원 귀가. 자 일단 이거 먹는 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양수증. 이건 뭐지 근데 진짜? 소스만 냄새를 먹어. 일단 맡아봅시다. 말차니까 말차? 그냥 빵 냄새 나는데? 아무 냄새 나는데? 한번 먹어줘. 있어도 돼? 한번 형이 뭐 접어야 돼? 한 사람이? 뭔데? 나 바꿔. 아이 바이보? 밥은 괜찮아. 삼세판이야 원래? 아니. 삼세판이야. 남자 한 판이지. 이거 원래 하자고 한 사람이 저. 아 진짜? 말차 같은데? 이거 닦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그쵸? 네, 피어싱 같아. 그 초코민트. 초코민트로 결정됐습니다. 초코민트야 이게? 응 민트인 것 같아. 이게 민트고 밑에가 초코야. 너 민트파야? 이거는 뭐죠? 크로와상. 스노우 약간 눈 내린 것 같은. 얘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름이 스노우 크로와상이야. 크로와상 민트 초코고 이거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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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크로와상. 여기 출연하면 줄게요. 안 돼, 안 줘. 한 입만 더 줄여봐.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찍어. 뭔데? 민트 초코. 옆에 카메라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영준이 이제 실수로 들어가려고. 아니, 나 아까 시키나가지고. 저 빵 줘요. 빵? 일로 와 같이 출연할래? 너 이거 먼저 먹어줘 그러면. 응. 그래 옷 입고 나와라. 저희가 민트초코 별로 다 안 좋아하거든요. 저거죠 저거. 아 저 한 입 먼저 먹 방송 먼저 하고. 빨리 먹어 그럼. 멜론빵 좋아. 먼저 한 입. 저요? 이거 먼저 한 입. 저 사실 저도 민트 안 좋아해가지고요.
이번에 도전해서 팬이 주신 거니까 이쯤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팬이 주셨다? 팬 주셨어요 이거. 팬분을 끌어들인다 여기에? 팬분 끌어들여야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팬이 주신 거니까. 이거 그렇게 간다고? 간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안 먹어? 너가 일단 먹어봐. 너가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이 먼저 먹어야지 어떻게 내가 먼저 먹냐? 너가 먼저, 너 어차피 먼저 내가 말도 안 하고 먹었잖아. 너 어차피 내가 말도 안 하고 몇 마리 먹었잖아. 벌이야. 내 건데 네가 왜 먼저 먹어? 갑자기 벌을. 빨리 먼저 한 입 먹어. 너 내 건데 네가 내 말도 없이 먹었잖아. 빨리 한 입 먹어. 벌이야 벌. 그러면 여기 초코 부분 먹을게. 아 여기. 민트 부분 말고. 아 왜 그럼 여기야? 여기 먹어 여기. 오케이 뭐, 여기 먹을게. 이거. 오케이 타협 끝. 한 입 먹고. 어 라즈나 그거. 네? 옷 이쁜데? 아니 아 이렇게 베어 먹어 베어 먹어. 안 보이잖아 보여. 이거 먹습니다. 아, 근데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온다. 먹어. 아, 채먹어 감칠맛. 아, 감칠맛 없어. 일단 채먹어야지. 아, 천천히 먹어. 뭐 먹었었나? 옷 이쁘네, 영준아. 샌드위치? 네, 그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때? 맛있어? 파미미? 좋아? 네? 아, 너 초코 어? 먹었네. 초코 먹는다고. 초코인데 안 먹었네. 아, 나 민트 못 먹어. 그런 그 식빵 그런 샌드위치였나? 굽는 거. 맛있네. 역시 삐삐들은 여기 안목이 달라. 너무 맛있네. 그치? 약간 민트 맛이 심하진 않네. 좀 나긴 한데 제가 민트 초코를 못 먹거든요. 민트 맛이 나. 이게 뭐야? 굵은 소금은 뭐야? 설탕. 아, 진짜. 굵은 게 이거. 너 더 먹어. 맛있지 맛있지. 이건 맛있지. 맛있는 것 같아요. 너 다 먹어.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살짝만 조금만 거는 먹었어. 아니지 거는 안 되지. 남긴 못. 그럼 너도 먹어. 너 내가 먼저 먹었잖아. 너 맛있다며 너. 너도 맛있다며. 내가? 내가 맛있다 했나? 어 아까 했어. 맛있네 이러고 끝났어 너. 그래? 응. 내가 조금 먹을게 그러면. 어. 오케이 다음 거 먹어볼게요. 다음은 이건데요. 약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그래? 그거? 바로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 약간 스노우 파우더? 이걸 한번 먼저 굵은 소금이래.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파우더.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했는데 네. 후식? 어, 후식 디저트? 후식 해야지. 오케이. 디저트 9시 55분 오케이 먼저? 10시까지만 먹으면 돼. 오케이 내가 먼저. 이거는 태환 형도 가장 그 먹고 싶어 했던 예감도 그런 섞은가? 어떻게? 맛있어? 예감도 아,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먹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맛있네. 이거 메론빵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초코민트 맛 아니야?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살짝 나지? 민트가 살짝. 이거 먹어.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 오늘 했는데 있는데. 아 있어? 네 있어요. 나 이거 크로아상. 아 이건 진짜 크로아상 맛이다. 근데 나 아까 이때고 마셔가지고. 괜찮아 못해. 자 그 다음엔 메론빵. 이거는 이미 아까 아시안이 네. 한번 먹었잖아요. 전 먹어가지고. 너 먹어봤어? 아니요.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형 먼저. 전 이거 우유에 찍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원래 딱딱하긴 하다. 이거 너무 계속 더가지고. 맛있죠? 이게 안에 진짜 촉촉하다. 소보로 같아요, 소보로? 자, 우유 가져오시죠. 이거. 이거 한 입 먹고. 맛있지? 빵 먹고 싶어졌어, 이런 시간에. 원래 빵은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레오 넣을 거냐? 먹어 먹어. 올해는 위험해. 안 돼.
오레오 너무 위험해. 저도 오레오 되게 좋아하는데 저랑 근데 아시안이랑 그 입맛이 좀 비슷하긴 해요. 나 투입소 오레오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오레오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씩 먹을까? 그래 하나씩 먹자. 이거 예감 누울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야 같이 먹어. 야 예감 뭐야? 먹어. 그것도 봐. 이거 봐. 예감 먹어야지. 예감 맛있지. 와 예감 좋지. 와 얘 감바라. 너 진짜 네? 왜요? 진짜 딱 하나씩만 먹을게요. 멋있구나. 딱 하나씩만. 그래. 한국 오레오네. 예감. 또. 얘 감바라. 오레오도 근데 아, 우리. 아 뭐지 막. 나중에 이제 좀 다 자기 전에 CCC 있으실 거예요. 너. 오레오도 우유에. 아 이게 이건 누구 거야? 예감 누구 거예요? 오레오도 우유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 알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이, 진짜? 아 알지 알지. 이거 다 균 있는 거. 이건 아샹 거래요. 아 오레오는 아샹 거니. 제 건 뭐예요? 제 건 없어요? 아 내 거 이거 내 거 아닌데 근데? 아니 이거 오레오. 이게 왜 내 거야? 여기 너... 아까 네 거라고 써있었어. 제 거 아니에요. 오레오 아샹 거니까 맘 놓고 먹으래. 그냥 형 드시라는 얘기 아닐까요? 아 다시 먹자. 자. 오레오 좋지.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죠. 이거 먹는 방법이 있죠. 이거. 이렇게 섞게 먹어. 응? 우유에 찍어서. 아 우유에 이렇게 찍어서. 아, 진짜 그렇게 섞게 먹어. 네? 아, 원래 약간 이렇게 먹었지. 잘 안 해. 이원서 씨 모함 깨워 좀. 이원서 형 피곤해 자고 있어요. 못 깨워요. 자서 어제 깨워요. 하루 종일 자네. 어 오늘 좀 어제 피곤했나 봐. 그렇게 먹으면 맛없던데. 나 뭐 먹을 건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야, 근데 우유랑 먹어야 돼 진짜. 컵 없냐? 컵 있을 텐데. 다 부어? 응. 한 입 먹어줘. 조금만 어. 조금만 부을게요. 한 이 정도만. 야 어떻게 먹으라고? 언제 어떻게 찍어? 어 어떻게 찍어? 이렇게. 두루미야 두루미? 젓가락으로 해야 될 판인데? 여기 찍어보면 되지. 두루미냐뇨. 두루미가 왜 나와요. 여우랑 그거 아니야. 두루미네. 야 젓가락을 내줘. 손가락 안 단 거 아니야? 다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손가락 다 찍으면은 어? 그 만화에서도 야! 그 동화에서도 젓가락 쓰지 않나? 안 돼가지고? 아니야. 그 접시냐 아니면 그 호리병이냐 둘중에 그걸 바꿨었어. 그래서 젓가락 안 썼어요? 거기서?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두루미는 이렇게. 항상 호리병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여우를 어? 집에 초대해서 접시를 안 주고 호리병이 준 거죠. 그렇게? 그렇지. 여우는 접시에 먹는데 두루미가 왔을 때 그거 접시에 준 거죠. 못 먹게 서로 배려를 안 해준 거죠. 빵 하나만 더 먹자. 내 말 듣고 있니? 다 먹었네요? 응. 나 이렇게 찍어 먹게. 삐삐는 들었을 거야. 좀 한 5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지금 너무 눅눅해요. 아, 5초가 적당해. 나 눅눅한 거 좋아하거든. 이거 단 거 좋아서 우유가 좀 배야 돼. 배야 돼. 쿠키에. 뭐 줄 안 해요. 5초 지나서 이제 한 입. 그러면 이렇게 사레를 이렇게 녹아요. 맞죠? 맞아요. 이거? 그거 진짜 좋아해. 응. 그리고 그거 드시고 이해 한번 해주세요. 자. 네. 네. 맛있다. 이런 거 다 먹었네. 맛있다. 사르르 녹나요? 녹아요. 사또밥처럼. 사르르 녹네요. 사또밥처럼. 뭐 맥나 드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아까 밥을 좀 많이 먹어서 빵 같은 이게 남은 건 먹자. 그래도 저 라면 먹고 왔어요. 저는 남은 건 먹자. 먹어야지. 버릴 수 없잖아. 자 오레오 광고주 여러분들. 오레오 부분이 뭐죠? 맛있어서 오 맛있어서 오 맛있어서 오오오 오레오. 저런 게 있어? 없어요. 맛있어서 오 맛있어서 오
맛있어서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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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오. 나는 지금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시대. 나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것이 뭐니? 노래 부르시면 돼요. 맛있을 땐 너, 맛있을 땐 너. 우유에 퐁당을 넣어서 먹으라 했습니다. 아, 퐁당 소리가 안 났어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 형이야 어떡해요. 조용히 조용히. 맛있을 때요. 자 오레오 광고분들 맛있을 때요. 맛있을 때요. 자 먹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다 담궈서 그냥 한 입에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 네, 뭔지 알죠. 근데 그 젓가락 제가 한번 빻았는데 했다는데 아이고 좋다. 오. 원래 조금 부셔질 수 있어 근데. 아 토킹그림이다 토킹그림. 원래 부셔지는 게 좀 그걸 이제 나한테 줘. 에? 그걸 아직 아셔 남았어요. 이채로? 남았어? 이채로 먹어요? 이거 자, 남았냐 오래 먹어. 이거 하나 먹어야지 너. 먹고 줘. 아 살 너무 찌는데 오늘. 먹고 줘. 우유가 필요한 거죠? 찍기만 하고 찍으면 되니까 나머지 우유 형 줘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아예 그냥? 그냥 우유가 마시고 싶으셔대요. 자 맛있을 때 맛있을 때요 맛있을 때요 가사가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한 적 아니야? 어때요 맛있을 때어 맛있을 때네 딴 거 없어? 너무 반복 아니야? 맛있을 때어 맛있을 때어 너무 이러지 분명 잠들 때 생각난다. 아 그 뭐지? 갈비집 그거 요즘 명륜 진사갈비 그 노래 뭐지? 갈비찜? 어. 난 갈비찜 명륜진사갈비 여러분 노래 뭐죠? 그거? CF? 그거 요즘 엄청 그거 유행하는데? 그거 모르시는구나. 너무 많이 뿌겠다. 자 제가 만든 겁니다. 녹아 녹아. 형 근데 쿠킹크림도 괜찮아요? 안 먹을래. 우에 약간 이거 쿠키 약간 떨어져 있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오레오 슈아이킨 느낌인 거 알죠? 뭐 잠깐 뭐 섞인 맛인데? 우리 아밀라제가 뭐 그렇게 그 싫어하냐? 대단하죠? 왜 깔끔한 척해 오늘따라? 안에 환타 있어. 아 잘 마실게요. 내 거.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한 척 하냐? 아, 아까 내가 목욕했다고 오늘 처음으로 막 오랜만에 누 깔끔한 척이 아니지 그거는. 형 이건 원래 깨끗하다? 먹었어, 이거. 이걸 뭘 마시겠다는 거야? 야 이거 누가 마셨어? 너무했다 이거 마시던 다 마시던가 하지. 진짜 이거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멤버들. 마셨어? 내가 이런 거 싫어해. 아니, 맞아, 이렇게 뭐, 먹을 거 먹던 거 아니면 버리던가. 맛있겠다 이거 처음 봐. 왠지 밖에서 났는데. 그리고 근데 나 이거 우유 넣었을 때만 오늘 우유 넣었을 때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걸 내가 멤버들한테 뭐라 해요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와, 나 이거 한 입 거리인데 한 입만 달래. 야 잘 먹으면 둘이 먹을 수 있어. 한 입 거리인데 잘 먹으면 둘이 먹을 수 있다고.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잘 먹으면 둘이 이거 먹을 수 이건 있다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입가심이야 이거는. 나 사실 아까 좀 먹었어. 너구나 이거.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 이렇게까지 많이 남기진 않아. 조금 남기진 않았는데. 많이 남겼대. 나 한 요 정도 있을 때까지 먹었는데? 난 아니야. 여러 사람이 먹었네 그럼. 나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이름 버리지 내가 말했으면. 너도 먹었지? 나 환타 안 좋아하거든. 나한테 입도 안 됐어 나. 환타 엄청 좋아하잖아. 이원성가? 아니 원성 이렇게 남길 타입은 아닐 텐데. 그럼 남길 타입이 누군데? 너 왜 나분이야? 셋이 형 봤어요. 동시에 셋이 형 봤어. 너 나분이야? 이런 거 좀 버려. 좀 아, 좀 봐요. 형 이거 마실 거야 남기자. 같이 확인 사살. 이렇게 또... 이렇게 냉장고에 넣을 거면 뭐 하러 너 쓰레기통에 넣던 거 아니면 마셔버리던가. 맞아 아시안. 그래도 이걸 안 넣는 게 다행이지 이렇게 먹고. 빨리 먹고 버려 너가 그러면. 내가 참는다 오늘은 진짜. 네가 왜 참아? 여기... 네 끝도 아닌데 네가 왜 참아? 여기까지만 한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 마시고 누가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갔어요 빈병. 야 나 커피 안 마시는 거 알지? 누구야? 아침에? 내가 봤어 오늘. 오늘인가 어제인가 그랬어. 커피는 왜? 난 커피 안 마시는 거 알지? 야, 너 진짜야. 스펙에 끝내고 그러냐? 너는 지금 그렇게 먹으면 버려. 내가 너 때문에 이래서 못 참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몇 명이나 마신다고 안영 요즘? 응? 너 때문에 이래서 못 참는 거야. 너 때문에. 빈병 내가 어? 너 오늘만 참는다 안영 요즘 너 어떻게? 감사합니다. 우리 다 똑같아.
그래 박성국이 진짜 고생 많아 진짜로 봐봐. 숙소에서 지키는 룰 같은 걸 벽에 붙여놓고 자야 하는 거 아닌지. 사실 이것도 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숙소 생활에 대해서 멤버들한테 한번 좀 이 주제로 토크 좀 할까요? 그래, 숙소 생활에 대해서. 그건 우리 스트레스 하자. 우리들 머리 끝에 좀. 아니 이거 팬분들이랑 같이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형 어때요? 태현이 형 어때요? 그렇죠. 야 원성 깨워 그래. 원성 깨워. 팬분들이랑 같이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원영 깨워 그러면. 에이프 형지. 원영 깨워. 난 몰라. 와 형은 리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쏙 빠져버리면 오케이, 리더가 어떡해, 모르니까 항상. 없는 걸로 너만 잘하면 돼. 난 해탈했어. 아 나 못 살아 형. 진짜 못 살아. 아시안이 생각하는 최대의 문제점은 뭐야? 그거지 뭐 단순하지.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고 어질러 높은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고 이거지. 누가 제일 안 치워요? 그거는 뭐 말 안 할게. 알았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옛날에 내 오렌지 주스 누가 먹었냐고. 나 아니다. 나 진짜 아니다. 자꾸 뭐만 하면 다 나래. 널 안 했어. 아니 오렌지 주스 할 때 그때 얘가 이거 백보 해성기 형이 내가 이랬어요 그때. 난 정가가 있어서 그래 정가. 내가 무슨 정가가 뭐가 있는데. 야 정가도 없는데 반하래. 내 오렌지 주스 누가 먹었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 날이냐? 그건 몰라 나는. 나는 이 나는 오렌지 주스는 그런 적이 없고 사이다나 먹을 줄 사이다. 형 원산 콜라도 먹었잖아요. 콜라 먹었나? 응. 원산이 냉장고 넣었는데 원산. 아 나 근데 그거 말했어 내가 원산한테 나는. 누가 땄어? 아 저. 그날 말 안 해서 뭐라고. 아 말 안 해서 그랬나? 아 너 원산 아 그랬나? 미안해요. 아니 근데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어. 저희가 그렇게 막 야박하게 그런 거 막 콩알짝도 그렇게 안 나눠 먹는 사이가 아니라 너 그러니까 그러잖아 너가 큰 거 같은 거는 크게 크게 있는 거는 다 같이 나눠 먹고 너 근데 안 그러잖아 너가 형 뒤에 칼 있어요 어? 어쨌든 약간 그래도 사비로 산 거 사비로 약간 화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대화니 이게 어. 소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간 그래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 자기께. 어 근데 그거를 약간 아무 말 없이 누가 먹어버리면 그래도 말은 하면 오케이야 근데 맞아. 말도 안 하고 먹고 그런 게 좀 약간. 나도 마셔도 돼요? 맛있게 하면. 어 당연히 누가 왜 안 돼 그게. 근데 너는 내 팩 왜 썼어? 그리고 먹고 좀 치우고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좀. 그쵸 형? 쏙 빠지지 말고. 너도 아까 너도 이런 거 얘기해 쏙 빠지지 말고. 이거는 그럼 다 잘하는 걸로 하자. 너도 아까 어? 커피 안 부렸잖아. 너만 쏙 빠지지 말고 다 잘하는 걸로 하자. 항상 보면 넌 쏙 빠지는 것처럼 말하는 해야 돼. 야 내가 언제 빠져? 난 오히려 앞서서 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오케이 봤어. 먹고 바로바로 치워 그냥. 맞아. 그게 습관이 돼야 돼. 몇몇 있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누군데 형이 생각할 때는 됐어요 여기 누구 중에 한 번 상처받아요 무덤 그만 파 너는 아 형상은 나 진짜 나는데 먹고 잘 치워 억울해 그러니까 안 치울 때도 있고 치울 때도 있어 내가요? 응. 안 먹고 치우면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깜빡한 거지 글쎄 일부러 내가 안 치웠다는 거야 내가? 아니 그런 거 아니겠지 뭐 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내가 너무 좀 이렇게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나올까 봐 아니 저는 우리가 형을 알게 어? 형은 그런 형도 별거 아니에요 아 환타 땡겨 뭐 땡긴다고요? 환타 땡긴다고 뭐? 환타 땡긴다고? 환타 땡긴대 네가 먹었는데 환타 땡긴다 아 목말라 우유 맞아 우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약간 저렇게 보이다시피 우리가 쓰레기통이 저렇게 있잖아 여러분 이거 다 들어야 돼요. 맞아요. 쓰레기통이 약간 넘칠 것 같다. 그 정량 이상의 벗어나게 차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누르던가 묶어 놓던가 그 위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더 얹혀서 쌓지 말고 약간 뭐 말인지 알지? 나 솔직히 말할게요. 뭐, 성국이 형 태현이 빼고 묶은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나도 안 묶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 악수 약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손 보여 빨리 손 보아 손 보아 위메뼈를 한번 합시다 둘 셋 위메뼈를 자 이제 안 싸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인지? 아니 라이브 전에 하는 거
아, 골미 형 지금 자고 있어요. 아, 나 씻어야 되는데. 뭐 씻어야 형 그냥 자요. 씻고 자야지 뭘 안 씻고 자. 형 어제 안 씻고 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씻고 근데 씻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의 그 사이에 대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알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부대에서 말 안 하지. 그래도 사이는 좋으니까. 우리 사이 좋아. 지도가 있어 마음으로. 지도요? 갑자기 무슨 지도, 말이야? 약간 지도요. 지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우리는 항상 트러블 있으면 말하고 해. 지도가 있냐고 지금. 그냥 진지하게 열 번은 말하는 거 같은데. 진지하게 변호 좋아하는데. 내가 진지하게 좋아합니다. 알지 알지. 처음에 저 알지 알지를 뭔지 몰랐어. 편지에 가끔 편지를 알지 알지 쓰시잖아. 뭔지 처음 잘 몰랐어. 네이버 검색해봐서 알았어. 우리 사이 그린 라잇. 열리고 헤이. 가사 모르지. 가사 네. 모르지. 네. 열리고 라잇이잖아 라잇. 우리 사이. 뭐라고요? 열리고 라잇 아니야? 라잇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해야 그린 라잇 너 알아? 잠깐만 우리 사이 그린 라잇 이거 How we go up 아니요? Here we go 어 뭐 Here we go 뭔데? Here we go up 아니 그래도 자기네 곡을 좀 열리고 해 아니었어요? 뭐 열려 어딜 뭘 열어 아니 뭘 열어 그러나 열리고 해? 열리고 뭘 열어? Here we go Here we go 예 아니야? Here we go 라잇 아니야? Here we go 라잇은 아니다 Here we go 예? Here we go 예요 Here we go 파트잖아 All right, Bohemian Rhapsody. 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Here we go, right? 아니야, right 아니야. 우리 사이 그 라이트. 이거 Here we go. Here we go. 얘 왜 위건가? 맞아. 내가 썼 내가 썼는데. 내가 썼는데. 네가 뭘 어떻게? Here we go, high. Here we go, high인가? 너 안 부르지 않냐 거기? 예, 원서형 파트. 아, 이거 high. Here we go, high인가? Here we go. 근데 네가 썼잖아 우리.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뭘 너무 해준 1년도 안 됐는데. 아 표정을 있지. 그 라이키고 우리 사이 그 라이키고 예비고 하이 예비고 예비고 하이 아닌가? 예비고 하이. 뭐야? 예비고 하이래. 예비고 하이. 라이 누구야? 라이 누구냐? 예비고 하이슨. 예비고 라이 누구야? 히브 후비고 누구야? 후비고 누구야? 후비고. 너잖아. 에비고 누구야? 에비고래. 영화네요. 어. 예위 고하이였대. 내 파트 알아? 예위 고하이. 어? 넌 거기 내 브릿지 알아? 뭐? 거기 알아? 거기 알지. 해봐 불러봐. 아 갑자기 이렇게 시켜서 그래. 거기도 내가 썼어. 네가 썼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럼 얘기하라고. 갑자기 시키니까 이렇게. 아니, 네가 썼는데 왜 그럼 네가 모르는데? 너의 without you. 너의 숨소리 하나도 너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예 안아요가? 얘가 맞아 뭘 안아요 안아요가 맞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응 안아요? 이 안아요 말한 거 아니에요? 아 너의 숨소리조차도인가? 너의 아니야 숨소리조차도. 너의 숨소리 아, 너의 숨소리 하나도인가? 너의 목소리 하나도 숨소리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 아, 아 어어구나? 얘가 아니라? 어어야 자 그 다음 문제 베로드베로는 솔직히 까먹고 안 되지 내 파트 아니면 몰라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 다들 파트 체인지 연습도 좀 해달래요 아 그 뭐냐 팬미팅에서 한 거 있잖아요 팬사에서 한 거 그거 약간 겐소장 알죠 여러분? 겐소? 겐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시 베드베 외워보자 형 저 안경 좀 주세요 저. 응? 안경 이거? 네 뭐 너한테 좀 작을 텐데 뭔 안경이야? 네? 뭐 할 거예요? 3D 펜 뭐라고? 3D 펜 3D? 네 3D 펜이라고? 네 그게 뭐야? 이게 3D 아니, 잘 어울린다 너네 야 너는 근데 안경만 쓰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 보이냐 3D? 네 뭐가 3D야? 입체잖아요 아니 너 펜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잖아 영준이는 아, 입체 안경만 쓰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 그거 3D 볼 때 그 뭐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3D 머리가 아니고 3D 펜이라고. 봐봐 펜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펜이냐는 거야? 이게 펜이 아니고 펜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 그림 펜으로? 그 3D 펜으로 이렇게 만들어. 아 아 아 이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모양이 네. 만들어지는 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물로 이렇게 나 뭐 3D 볼 때 쓰는 그 펜인 줄 알았네. 막 3D 프린터도 있고 하잖아요. 난 뭔 말인지 모르. 용준이 지금 되게 예쁘게 입었거든요. 지금 따뜻하게 입었는데 한번 나와줘. 이러고 나가세요? 어, 너 약간 약간 배그 할 때 그 약간 배그 어, 배그에 나오는 의상 어, 같은데. 그... 약간 카멜레 저기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타줘서 타줘. 이쁘다. 안경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모르겠어. 하지 마요 그러면. 그런 말할 거 하지 마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 짐승? 짐승? 짐승이라니. 여기 털 이렇게 크니까 이거 가까운 거 이거 털이야. 늑대 소년. 아이 태양 너무 귀여워. 너무 그래? 귀엽대요. 모르겠어요. 나오지도 않는데. 상상하신다 봐요. 네 태양 형 여기 바로 앞에서 핫도그 이렇게 하나 하나씩 계속 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한국 가자네. 17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도착했대요 팬분들. 오사카? 오사카 와주셨던 팬분들 지금 잘 도착했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 오늘 도착한 게 아니라 진짜 도착했다. 나도 오늘 도착했어. 재밌게 없었나? 어제 비 왔 비가 아니라 눈 왔다고 했나? 한국에? 뭐 돼요? 예. 그 레고 아니야? 응. 여러분 어제 한국에 첫눈 왔대매요. 첫눈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첫눈 보고 싶다. 눈 좋아해요? 저도 눈 좋아해요. 네? 알겠어요. 비 좋아해요? 비요? 비는 잘 안 좋아해요. 어, 저도 잘 안 좋아요. 잘 안 좋아한다고 그러나?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나? 잘 안 좋아해요. 잘 안 좋아해요. 만들어. 만들어. 그것도 하는데. 우와. 귀엽네. 아, 이게 전국적으로 온 게 아닌가 보구나. 일부 지역만? 그렇겠지. 일본은 안 와. 일본은 일본 눈이 잘 안 오는 거 같아. 어, 1월 달 1월 달에 온다고. 늦게까지 오지 않냐 일본은 그래서. 한 3월. 아 맞아요. 어. 3, 4월까지 오더라고요. 약간. 우리 집은 안 왔고. 아 약간 진눈깨비처럼 왔대. 진눈깨비. 한방눈 말고. 한방눈까지는 아니지. 아 서울도 다 안 왔대요. 아 진짜? 우리 동네는 좀 왔던데. 3번은. 너 봤어 거지? 아니. 아, 너 엄마가 찍어서 보내줬는데. 친구들이 보내줬어. 대전은 좀 왔나요? 난 공감을 봤는데. 아무도. 대전은 어때? 좀 날씨가? 대전은 자연재해 별로 없어. 나 지금까지 느끼면서 폭설 딱 한 번 왔었어. 태풍도 잘 안 왔고 장마도 잘 안 와. 조용하구나. 좋네. 당진의 아들. 당진 어때요? 눈 좀 많이 와요? 당진 좀 왔다던데? 이건 뭐야? 계속 좀 따뜻하고 안 덥고 약간 차요 차인데 마셔도 우리 저번에 그때 홍차? 네 형이 오래 먹을래요? 달진 않아요 남았는데? 아니 달진 않아 무슨 맛이야? 아 맞아 강원도가 눈 진짜 맛있어. 많이 오죠 강원도가 그럼 에 별로다 우리 왜 이렇게 잘 먹지? 이 시간에? 삐삐분들 KT 응모했어요 아 다섯시 아띨? 네 다섯시 아띨 했어요 그럼 다섯시 아띨 했어요? 다섯시에 KT에서 7시까지 2시간 동안 응모하는 게 있어요 에어팟 프로 주는 이벤트인데 아 진짜? 그냥 협찬선이 아니고 추첨 통해서 아, 그냥 주는 거야? 걱정스럽게 하는 공짜로? 응 난 그런 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KT 못했다고? 저랑 영광이 했습니다 KT여가지고 둘이가 KT 고객만? 맞아요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거 왜 이제 알려주는 거냐 한 명이라도 없어야지 그래요 당첨이 잘 되니까 내일 오전에 발표 난다는데 설레네요
되면은 삐삐한테 문자가 오나? 선물로? 오케이. 진짜? 그래. 진짜 했어요. 만약에 되면은 삐삐한테 추첨을 통해서 오케이. 선물로 오케이. 주는 걸로 할게요. 당첨되면 그 브이앱 바로 합니다. 오케이. 당첨 기념 브이앱을 해가지고 영화 너도? 너도? 네. 너도? 아니 저 괜찮아. 당첨되면 영광이도 같이 하는 겁니다. 나 당첨, 나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왜? 나 서버 터지기 전에 했거든요. 저랑 그래도 영광이 싫대요. 그래. 시안이만 이렇게 시안이나 저 만약에 당첨되면요 BBS 분들 한 분 드릴게요. 오. 그냥 당첨돼도 안 됐다 할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안 되면은 사람. 내가 무조건 됐다고 말할 거예요. 나도 좀. 형이요. 아 맞아. 너 계속 갈래. 뭘? 태한 형이. 형 하나 살 때 됐어요. 형은. 가격 좀 내려갔던데 2가 2랑 1이랑. 받으면 형한테 싸게 팔게요. 콜. 자기 다 기대하고 있대. 안 돼도 사서 줘. 진짜 기대하고 있대. 좀 줘라 좀. 당첨 안 돼도 그냥 사서 주라고요? 너무들 하네 진짜. 대신에 아이폰 유저 돼요. 아이폰 유저들만. 오케이. 아이폰 유저에 한해서. 오케이. 왜? 에어팟 프로니까 에어팟이니까. 그럼 에어팟 아이폰밖에 안 돼?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 되지 않는데. 폰은데 아이폰 갤럭시 있는데 왜 안 돼? 갤럭시 줘야지. 너는 아까 갤럭시면서 그 왜 있냐? 태한 오빠만 없잖아. 너는 갤럭시면서 왜 있냐? 나 그래서 버릇이 맞아요. 태한 형만 아직까지 그 선이에요. 선 이어 유선 이어폰이에요. 태한이 형만 아직 유선 이어폰이에요. 언제 따라올런지. 아니야 됐어요. 따라 못 와요. 컨셉인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컨셉인가 싶기도 하고. 나 나갈게. 어디 갔다 와요? 어디요? 나? 아 운동하고 올게요. 노래하러. 네? 노래하러. 연습 잡은 거? 아 그러네. 갑자기 노래한다고 하길래 이 시간에 노래를 어디 하러 가나 했네. 난 노래방 간다는 줄 알았어. 나도. 알았어 이따 갈게요. 태한 형은 지금 노래 연습하러 간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빨리 가세요. 뭔 소리야. 이태원 레트로래요. 좋아.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슬슬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배터리가 이제 얼마 없어서. 그렇네. 말도 없이 꺼지겠는데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말도 없이 꺼지기 전에 미리 인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밌었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여러분 재밌었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같이 시작. 하트.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 잘 돼요. 하트에 여기 손가락 올려놓고요 이렇게 두드려요. 나도 2% 달 배터리 없으시구나. 과자 다 먹을게요.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 공연도 잘 할게요. 싸우는 것밖에 기억 안 나. 싸우는 것도 저희들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근데 저희 배너니까. 사랑이지 사랑. 두고 싸우면 컬러 물백이라고. 사랑이죠. 우리 사이를 갈라줘. 컬러 물백이라고.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브이앱은 언제쯤 할까요? 이따가 키즈 먹어. 이거 저장 되죠? 응. 문제 없었죠? 오늘? 그건 다 끝나고 얘기해도 돼요. 그걸 왜 지금 말해요. 항상 아시아는 다 말해요. 우리 비밀이 없어 아시아는.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오늘 못하겠다. 다 말해 왜.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브이앱 일단 내일이죠? 아이팟. 아이팟. 응, 아이팟이 뭐죠? 아이팟. 에어팟이야? 네. 에어팟. 뭐 피? 프로. 나 근데 나 차팟이 정지라서 어떡하지? 풀어야 되나? 일단은 영광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영광이는 지금 거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되면은 좋은 거고. 근데 아시아는 일단 공약을 걸었잖아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당첨자가 11시 온다니까. 11시에요? 11시. 10시가 아니라 11시. 확인하고 문자가 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면은 네 여러분 꼭 당첨돼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되면은 진짜 V앱을 통해서 네 어떻게 줄래? 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쩌죠. 아 그럼 너가 뭐 카페에다가 올려 추첨을 통해서 한번 드리겠으니까 뭐 뭐 아시안 뭐 이거 뭐 아이팟 필요 갖고 뭐라고? 프로 아이팟 필요가 아니라요. 에어팟 프로요. 에어팟 네. 프로 저 주세요를 그럼 댓글에 쓰면은 이제 그 중에 한 명 주는 걸로 추첨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너무, 그거를 V앱에다가 말하는 걸로. 오케이. 너무 김칫국 같죠 여러분? 난 당첨 된다니까 무조건. 그럼 김칫국 한 사발로 지금 드리기 맛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난 된다니까. 자. 영광이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어떡할래? 안 돼도 그냥 걸어. 안 되면 영준이의 그걸 드리는 걸로 하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아니 지금 쓰고 있는 선물 받는 거 안 돼. 아 선물 받는 거야? 응, 영광이 선물 받는 거야. 영광이는 만약에 안 되면 너 개인의 거. 너 내 개인 이어폰이야? 안 되면 너 그거 그거 드리자. 어 루기야. 루기야가 뭐야? 루기야 맞나? 어 루기야 드리자. 원래 근데 그거 드리기로 나... 했잖아. 네, 원래 드리기로 한 건데. 루기아가 무슨 루버야? 루기아 이름이 포켓몬 아니야? 뽑기 인형. 저 인형. 아. 영준이가 최근에 뽑은 인형. 근데 그거 원래 너 주기로 했잖아, 그치? 주기로 했으니까. 네. 그 만약 영준이가 되면 안 되면 영준이가 안 되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배워버릴 거야. 왜 갑자기 없었어? 아니구나. 그것도 그러면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까? 드리는 거를? 그래. 그렇게 해서 비밀 댓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팬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번호랑 뭐 집주소 그건 이제가 뭐 매니저님 보고 계시나요? 집주소와 주소와 아 뭔 소리야 집주소와 휴대폰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이름표 남기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간다고요? 네가? 못할 말은 줄 너 진짜 말 지켜야 된다. 못 지킬 말은 너 말 진짜 지켜야 된다. 아니 들어보세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 안 해. 됐어요. 네. 못 지킬 말은 못 지킬 말 하는 거 아니야 영광아. 지금 너 알려주는 거잖아 막내야. 어? 나 잘 사과해. 미안해요. 방금 말은 방금 말은 뻥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괜히 직접 찾아간다고 하면 사람 팬들 괜히 기대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안 가봐 얼마나 실망이 크겠니. 이거 녹화한다고 지금 팬들이 그 전에 이거 당첨이 돼야 이거 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첨 뭐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니야 근데 이게 난 당첨이 안 되는 거고 너 안 되는 거니까 네 반반이네.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봐줄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레오 노래 부르고 깔끔하게 끝나는 걸로 할까요? 너 오레오들 알지? 알죠 근데 뭐였지? 내가 맛있을 땐 오레오 맛없어도 오레오 아니야고 아니야 뭐였죠 여러분? 맛있으면 오오오 레오 오레오 어 오레오 레 오레오레 오래가는 오레오 오레오 어 오레오 레 오레오레 먹어도 맛있는 오레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고요. 오늘 배는 이렇게 하루를 잘 쉬었습니다. 또 우리 내일 팬분들 만나니까요. 내일 봅시다. 근데 걔 한 명씩 마개하고 빠지는 걸로. 먼저 영광 아시안부터. 저랑 혜성이랑 절대 잘 안 싸워요 사실. 방송 외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염색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 영광. 이렇게 늦게 참여를 했지만 제가 성국이 형 염색해 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가 해줄 거야? 네? 너가 해줄 제가 해줄게요. 오 마지막 오늘 오케이. MC였던 혜성이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뭐야? 여기서 다 했어요? 형 동전 코인 노래방 갔다 왔어요? 형 그럼 이 마지막 인사만 딱 해줘. 여기 잠깐 앉아봐요. 잠깐만 앉아줘. 누가 여러분 오늘 너무 라이브 재밌었고요. 우리 또 나중에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안녕. 자 다음 이제 리더 형. 안녕. 아 와서 여기 보여줘야죠 형. 자 빨리 그럼 안녕. 오늘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녕. 여기 어드름 났어요. TMI.
아 원성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다 같이. 안녕.